자, 레이저 그쇼 만드는 그 준비물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먼저 이 레이저 포인터가 이제 필요합니다. 지금 이건 5V에서 작동되는 그 1mW 이하 되는 레이저인데요.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다음에 모터 두 개가 있고요. 근데 모터는 이 끝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PVC 거울 혹은 거울지 혹은 뭐 플라스틱 거울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줄기를 잘라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인 다음에 이렇게 모터하고 결합을 할 겁니다. 이 줄기가 잡는 힘이 있어서 잘 돌아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게 돼서 이렇게 준비물이 거울이 붙은 모터 두 개, 그다음에 레이저 포인터, 그다음에 기둥으로 사용할 줄기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자, 이 과학적 원리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레이저가 있는데, 이 레이저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원래 직선이 한 점이 나오지만, 여기서 하나의 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직선이 원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회전을 하니까요. 근데 이 회전을 방향은 이렇게 바꿀 수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양한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빛이 원이 여기에 확대가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확대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얘도 또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이 이쪽 원으로 또 다른 어떤 패턴으로 찌그러지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빛이 이쪽 스크린에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달라질 게 뭐냐면 레이저의 세기, 이 도는 방향, 이 모터의 세기, 이걸 다 다르게 하면 이쪽에 다양한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는 거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리를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회로 연결을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아까 모터 두 개, 그 다음에 레이저로 연결을 하는데, 이 모터는 그 빨리 돌리기 위해서 지금 모터 실드를 통해서 지금 연결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5번, 6번 실드, 9번, 10번 실드가 되죠. 예. 그래서 모터 속도는 만약에, 이런 그 외부 배터리가 있다 그러면 더 빠른 속도로 돌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속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USB로만 사용을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두 개의 모터는 모터 실드 5번, 6번, 9번, 10번에 있는데 이 방향은 관계없습니다. 방향은 관계없고 프로그램으로 나중에 제어를 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달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레이저 포인터는 지금 3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이란 보시죠. 네, 이쪽을 한번 보면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레이저 포인트 빛이 이쪽으로 이제 가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긴 점이지만 이쪽은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이 지금 보이죠, 그죠? 이 원이 이렇게 지금 확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모터의 방향을 막 바꿔볼게요. 달라지죠? 예.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모터의 속도와 방향을 지금 막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새로운 모양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모터는 지금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누를 때마다 막 속도와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제 모터 속도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마다 지금 방향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가 돼서 이쪽에 표현이 되는 거죠. 그때마다 이제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어 만약 레이저가 하나 더 있다면 더 이제 효과를 더 만들 수 있겠죠. 이 파란색 레이저가 있다면 파란색 레이저를 통해서 새로운 색깔을 이쪽에다가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쪽 화살표는 그러니까 5번 모터하고 5번은 0으로 하고 6번을 250으로 하니까 이 시계 방향으로 최대 속도로 돌게 되겠고요. 아래쪽 화살표는 반대편으로 지금 돌게 되어 있고 위쪽 화살표는 9번 10번 모터를 제어하는데 9번
9번 10번 모터가 반시계 방향, 또 오른쪽 화살표는 9번 10번이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어 있고, 스페이스나의 멈추기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를 때마다 이 모터의 회전 방향이 달라져서 그때마다 새로운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